네, 문태는 영업부입니다. 나예요. 지하실에 와 있어요. 알았어. 인식은 정말 그렇게 가망이 없는 거야, 동서? 아니, 난 뭐 별로 그리 심각하게 안 여겼더니 심한 상태인 모양이지. 어머니까지 못 모시겠다면서 재수시킬 준비 벌써부터 하는 거 보니까. 네. 어머님 그러시더래. 당신 계셔서 애가 공부 못했다더냐고. 어머님, 인식이 공부 방해한 일 없으시다고.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. 우리가 어머님이라도 마찬가지지 뭐. 그러시겠죠. 동서가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모시기 싫어서 동서한테 떠다민 건 아닌데 글쎄 그것도 좀 너무 갑작스럽게. 그것도 말이야 노인 양반 오셔서 수유리로 가정 계시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귀국하시는 길로 곧장 우리 집으로 모시라니까 뭐랄까 어머님이 꼭 동선애한테서 쫓겨나시는 것 같다고나 할까? 글쎄, 그게 좀 그렇죠, 형님? 전 할 말이 없네요. 그의 말로는 별다른 말 없이 그렇게 하기로 돼 있다고. 내가 지금 별다른 말 하는 걸로 들려? 그러네요. 내 얘긴 어머님 입장에서 그다지 흔쾌 받아들이실 편은 아니다 그거지. 뭐 다른 뜻은 없어 동서. 그럼 됐어요. 인식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았잖아. 어머님은 인식이 아빠만 아시는데. 저요?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. 10년이나 계속해서 모셨으면 이제 좀 거들어주셔도 되잖아요. 두 분 형님 댁에서. 어머님 제가 모시는 동안 형님들은 애들 별 문제 없이 차례로 학교 넣었잖아요. 물론 본인도 잘했고 뒷받침도 좋았겠지만. 그렇게 말하면 인식이 떨어진 게 어머님 때문이라고 들려? 떨어질 거지. 아직 떨어진 건 아니에요. 동수 뭐 맘 상했어? 어머님 우리가 모신다고 형님네 뭐 따로 마음 써주신 거 있어요? 다 같은 자식이니까 물론 생색날 건 없어요. 생색내면 우습죠. 그렇지만 그의 빤한 월급으로 살면서 때로는 형님네 무심한 거 화났던 거 사실이에요. 내가 모실 땐 동선 뭐 했는데? 과일이라도 사들고 자주 찾아뵀어요. 아니 못 사는 집에 가 계신 거라야지 다 비슷비슷. 인식이 아무튼 어머님 계시면 동해물과 나올 때까지 텔레비 보셔야 하고 어머님 모시면서부터 그이는 더구나 더 말이 없어졌어요. 워낙에 말 수가 없는 사람이 어머님 와 계시면서부터 점점 더 그렇게 되더니 그게 굳어져 이젠 아예 한복을 하고 살아요. 아주머님들은 편안한 분들이시잖아요.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. 알았네. 그만해두지. 어머니시다. 어머니 나오셔. 어머니 여기. 어머니. 아이고 우리 어머니. 아이고 이건 내 얼마 알아. 어머니 딴 데로 안 가시고 용케 찾아오셨네. 아이고 조용해라. 시끄러워. 이게 어머니 짐이시죠? 어냐 이거다. 아 청년 고마워요. 예 고맙습니다. 정말 고맙소. 자 안녕히 계십시오. 예. 어제 미국 가서 햄버거 많이 드셨어요? 미국 가시더니 더 젊어지셨어요. 동서, 순간만 더 드려봐야겠어. 네. 아직도 멋있어, 어머님. 100살도 더 사시겠어. 세상에, 우리도 비행기 타고 오면 맥을 못 주는데 웬 기운이 저렇게 장사셔? 초롱초롱하셔야지.
에휴, 그러나저러나 동선 이제 한가치겠네. 노인네 모시는 게 보통 일이야? 형님 팔자 좋았었지 뭐 그동안. 어머 얘 너무 늦어 미안하다. 지금 갈래? 그럼요. 택시값 줄게. 아니에요. 가까운데 뭐. 아저씨 승진하셨나 봐요. 뭐? 들어가 보세요. 저 가요. 축하드려요 아저씨. 어, 잘 가라. 네. 갈게요. 그래. 이사 대구요. 이사 대구야. 그래도 승진이잖아요. 무슨 얘긴지 빨리 해. 자야 할 시간이야. 빈손으로 나가요? 설마 빈손으로 나가라고는 안 하겠죠? 3등분 하자고 3시. 그런데 걱정이군. 그래,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부동산이 완전히 죽었으니 말이야. 뒷집 당신 가져. 현금이 얼마나 있어 지금? 당신이 알지 내가 아나? 3년짜리로 묶어놓은 게 5천하고 투자 신탁에 1,500 있어요. 생각보다 낫군. 그것도 당신 가져. 계약하면 될 거 아니야. 5천에서 3천은 뒷집 전세금이에요. 뭐 남아요? 그게 엄청 주는 것 같네요 아주. 집주잖아. 능력 있으면 집 팔아서 전세금 빼줘. 빼주고도 혼자 살만한 집은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텐데 뭘 그래? 부동산 죽은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 해요? 그거야 낸들 어떻게. 부동산 내가 죽인 거 아니고. 이 집은 인식이 몫으로 하고 난 퇴직하면 퇴직금 내 몫으로 하고 그럼 셋이 다 굶어 죽진 않겠지.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내 몫 벌어놨다가 갖고 나가는 거군요.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인식이 몫이랑 내 몫 다 벌어다 놔주고 나가는 거지. 고맙게 생각해. 돈 벌어들인 사람은 당신이에요. 당신이 관리 잘못했으면 집 한 칸 없을 수도 있어. 당신도 열심히 협조했어요. 협조 안 하고 배길 수 있었나? 당신 시끄러워서. 6,000만 원 남짓 갖고 나가서 살 집도 준비해야 하고 그걸 갖고 뭘 해요? 뭘 하려고 그러는데? 뭘 하든지요. 밧줄부는 못해요. 2판 4판인데. 그럼 복란이 방으로 들어가서 합치면 되겠네. 뭐예요? 얘기하다 말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? 다 했잖아. 자신이 살 길은 자신이 궁리해서 해. 나하고 의논할 일 아니잖아.
수혜리입니다. 언니나야, 승진 축하해. 나 이제 신문 봤어. 내가 승진했니? 축하하게. 형부 승진이 언니 승진 아니오? 이사 사모님 됐잖아 이제. 이혼하고 싶은 마음 쏙 들어갔지. 그치? 나 바빠 됐었구나. 솔직해. 솔직한 거 흉 아니야 언니. 그치? 이혼 안 하고 싶지? 하고 싶어. 끊어. 성실한 건 역시 보이나 봐 언니. 자칫 무능해 보일 수도 있는 게 성실성인데 말이야. 언니 좋겠다. 누가 하루 이대로 잘만 뻗으면 상무, 전무, 사장은 못 바라보. 멋있지 뭐. 언니 흥분 안 했어? 겨우 이사 대우에 그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. 흥분 아니야. 흥분하길. 대우 꼬리표야 의뢰의 중간에 잠깐 붙는 거 아니오. 곧 떨어질 텐데 뭘 그래. 됐다고. 한턱 내 언니. 나 바쁘다고. 어휴, 진짜 무슨 여자가 이렇게 시큰둥해. 남편이 승진했는데. 형부도 안 된 사람이야. 아무튼 얼마나 김이 새겠어 언니가. 그럼 끊어. 여보세요. 어, 동서 축하해. 네. 대답이 왜 그래? 그렇죠 뭐. 어, 저기 일간 내가 갈 테니까 어머니 옷 좀 챙겨놔 줄 테야? 네 알았어요. 인식이 왔어? 아직이요. 잘 있어 그럼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예, 나 명숙이야. 어. 아, 축하한다 얘. 얼마나 좋은 일이니. 월급쟁이 마누라 살 말이 이럴 듯 나는 거 아니니? 어? 좋지? 너 좋지? 좋기는 늦은 건데 뭐. 여러 소리 말고도 한 통 내는 거야? 어? 칼국수 안 되겠다 얘. 비싼 거 내, 비싼 거. 그래 알았어 낼게. 우리 카나다 영감 나 데리러 오면은 내가 퍼지게 낼게. 우리 워크를 빌려서 밤새고 놀자. 어떠니? 아이고, 승진을 했으면 했지. 이러고 견디지도 못하고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고 이렇게 인사가 불쌍해 돼. 그래 무슨 큰 승진을 했다. 젊은 사람한테 얕보이게.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 좀 있어요 정말. 아이고 참. 응? 아 가만히 좀 있어요. 아이 몰라. 마음대로 해. 할 게 뭐야. 아이고 전화도 못하니? 이렇게 꽁꽁 먹은 소식이야. 어머 얼굴도 안 보고 없어져서는.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뭐. 돈이 없는데 전화를 어떻게 해요? 돈이 왜 없어? 돈 떨어져서 빨리 온 거예요. 목욕할 수 있어요? 아유 아주 거지꼴이다. 목욕탕에 가서 씻고 와. 어디서 오는 길이니 그래? 응? 울릉도요. 아유 멀리도 갔구나. 재밌었어? 네. 누구누구 봤었는데? 누구누구라면 아세요? 오랜만이에요. 정말 오랜만인 것 같네요. 무슨 일이에요? 점심 좀 사주세요. 배고파요. 비싸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싶어요. 괜찮죠?